뭐라고? 이건 일본 말로 뭐라고? 하지노스. 세 번째 메뉴, 추천 메뉴. 야, 이거 어때요? 하나가서 다 맛있지? 소 위중에 하나인 벌집입니다, 벌집이. 네, 양 옆에 붙은 벌집 모양처럼 생겼다 벌집인데 이게 보통 되게 질기거든요. 되게 연하게 삶아놔서 삶은 다음에 양념에 졸였어요. 근데 야, 이거 맛있다. 꽉 막힌 데라고 해도 이 맛으로도 충분합니다, 요거는. 일본에 와서는 딴 거 필요 없어. 무조건 인기노 메뉴 나데스카. 아까 낮에 연습했지. 나데스카 무엇입니까? 네. 아, 일본 오늘 공부 많이 왔는데. 예, 술 좀 먹으니까 일본 말이 기억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, 서서히. 난데없이. 아, 난데없이. 여기서 네, 잠깐 쉬어가는 페이지. 일본어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고래가 날아다닌다. 일본 말로 뭘까요? 고래가 날아다닌다. 큰 고래. 큰 고래가 날아다닌다. 혹시 알아요, 감독님? 감독님 몰래? 외국 많이 다니잖아요. 고래와 난다요. 이거 진짜인데? 이걸 4자로 줄이면? 난다 고래. 난다 고래. 고래. 아니, 솔직히 김준현 생각나갖고 했네. 안 웃게? 그걸 4자로 줄. 역시 한국이나 똑같아. 술 취한 거 계속 말고. 신기하고 그러니까. 아, 나 그래 못 알아듣겠는데 자꾸 뭐라 그래. 오이시. 오이시. 어떻게만 먹어봐요. 오이시. 죄송합니다.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네, 현지 인터뷰를 딱 무사히 끝냈습니다. 태양아 다녀왔어. 예, 무조건 예, 스미마셍. 그리고 아리가토 고자이마스. 예, 조금 있으면 일본말 더 나옵니다. 오, 되게 용감해지는데. 내일은 뭐 먹지? 내일은 더 맛있는 거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제 제가 일본어에 탄력이 붙었기 때문에 이제 별로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.